1세트 경기에서는 김세현 선수가 승리하면서 스롱피아피 선수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2세트는 김세현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블론리저트 LPBA 챔피언십에서 4강에서 만난 스롱피아피 선수에게 1세트에 뭔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김세현 선수가 정말 당참이 정말 멋진 선수거든요. 오늘은 정말 벼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뒤로 널려치기. 네, 성공. 좋고요. 김세현 선수 아주 깨끗하게 초구 성공했습니다. 네, 득점 이후에도 배치가 좋은데 지금 큐거리가 안 나온 상황이면 빨리 익스텐션 나오나? 나오는 네? 상황으로 가네요. 네. 문제 없다는 듯이. 지금 배치에서는 들어갔어요. 네, 살짝 인사를 하죠. 얇은 두께에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두께를 좀 두껍게 맞았어요. 처음부터 두껍게 노리고 친 건가요? 이렇게 키스를 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살짝의 목례를 했고, 자 이어지는 공을 보물 쿠션을 같이 노리고 있고요. 강한 타격에 더블 쿠션. 아쉽네요. 약간 빗나가네요. 하지만 좋은 공격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잘 쳤어요 지금 공도. 거의 근접했었던 좋은 공격. 초고 이후에 연속 득점도 성공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2세트 김세현 선수. 이제 스롱페아비 선수의 첫 번째 2세트 공격입니다. 옆돌리기를 키스를 잘 해결하고 가야겠죠. 키스를 아주 박빙으로 빠졌어요. 옆돌리기 짧게 좀 길어요. 네. 지금 피아비 선수 많이 흔들렸습니다. 1세트에서도 스롱 피아비 선수가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네. 2세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 힘들게 한 장본인이 김세현 선수인 거거든요. 피아비 선수를 흔들어 놨어요. 워낙 잘하니까 견제도 네.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타임아웃.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김세현 선수는 정말 표정 변화가 아무 느낌이 없죠. 자, 대전 뱅크샷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발각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50각도보단 좀 짧게 가야 돼요. 김세현 대패전. 네, 조금 더 짧게 갔어야 돼요. 대패전 뱅크샷을 노려봤었던 김세현 선수 길게 빠져나가면서 사이로 들어가는 공이었습니다. 1세트 승리하면서 일단은 김세현 선수가 유리하게 8강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피아비 선수에게 또 배치가 좋지 않습니다. 찬스볼이 한 번쯤 와줘야 되는데 지금 3뱅크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3뱅크거든요. 뱅크샷?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얇게 걸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주 얇게 맞아야 돼요.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스롱피아비의 8강전입니다. 시간에도 쫓기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3뱅크가 쉽지 않았어요. 네. 이런 공들은 오히려 3뱅크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뒤돌려치기 형태가 나오는데 3뱅크를 선택할 때와 뒤돌려치기가 안 나와서 3뱅크를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네, 확실히 다르죠. 네. 확률이 높은 공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야, 패스가 났는데 들어갑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김태호 선수 꾹뻑 인사를 하는데요. 네. 럭키샷이 나오면서 자, 앞서가고 있는 김세현 선수에게 또 이런 행운까지 아주 네. 김세현 선수를 기쁘게 해주는군요. 상황적으로 피아비 선수가 너무 흔들릴만 해요. 지금 초반에 김세현 선수의 완벽한 수비력과 그 다음에 득점력 그리고 난 다음에 행운까지 지금 모든 야. 것들이 피아비 선수한테 힘듦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김세현 선수에게는 삼박자가 잘 맞아요. 네, 그리고 공격, 수비, 행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또 한 번 다시 잘하잖아요. 그 수비만 이 세이프티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득점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뒤돌리기. 자, 지금은 좀 아쉽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속 2득점 기록하면서 4대0으로 이번 2세트에서도 김세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 보는 사람들은 괜히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리벤지 매치다, 무슨 복수전이다. 지금이 리벤지 매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본인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 자, 이거 잘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갑니다. 네, 네. 성공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스트롱 피아비 선수의 공격. 자,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운이 없을 때는 이게 또 키스가 나면서 잘 가다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노란 공 다가오거든요. 원래는 이런 공들을 직접 맞추는 의도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맞추기는 하되 조금 더 많이 두껍게 맞는다면은 횡단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키스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두껍게 치기 때문에. 아, 강한 타격으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피아비 선수 멋지게 풀어서 치긴 했지만 얼굴 표정 보면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죠. 다음 배치가 칠 공이 없어요. 뭔가 풀리면은 이제 계속 풀린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아직 온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김세현 선수에게도 그렇게 좋은 공이 아닙니다. 더블 쿠션 내리죠. 생각보다 넉넉하게 내려도 됩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네, 좋아요. 잘 풀어가네요. 아, 정말 김세현 선수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전력을 주고 저렇게 내리는 상황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회전 입사반사에서 있는 공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저렇게 회전력 살려서 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쳤어요. 그 어려운 곳을 오늘 다 풀어가고 있는데 김세현 선수가 생각한 대로 딱딱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입사각을 생각해서 회전을 주고 투뱅크를 가죠. 갑니다. 조금 짧나요? 아깝네요. 아, 김세현 선수 이번 대회 준비 많이 했나 봐요. 정말 단단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정말 큐를 갈았네요. 특히 피아비 선수와의 복수전. 8강에서 만난 김세현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피아비 선수에게 찬스가 왔어요. 여기서 피아비 선수 최대한 득점을 뽑아내야죠.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코너 쪽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피아비 선수의 실력이라면 이 부담감을 풀어 헤쳐나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득점이 되다 보면 집중도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 두 가지가 올라갑니다. 네. 예전에 피아비 선수하고 경기를 해본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가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도 아마추어 시절이었지만 진짜 엎드리지를 않을 정도로 공에 대한 집착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어요. 백샷. 아쉽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자, 피아비 선수에게는 아쉬운 거지만 지금 김세현 선수는 이게 들어가지 왔는데 김세현 선수도 뱅크샷으로 풀어갑니다. 아, 지금 좀 짧아요. 가운데로 빠지는 김세현. 이번 2세트 들어와서 세 번의 뱅크샷 시도가 있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살짝 옆으로 끌어서 옆돌리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피아비 옆돌리기. 네, 좋아요. 깨끗합니다. 1세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스트롱 피아비 선수가 조금씩 풀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찬스볼이 왔습니다. 백샷 들어간다면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네. 자, 3뱅크를 직접 치는데 뒤쪽 공간을 노리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단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편안하게 뱅크샷 성공했습니다. 5대5 동점을 만드는 스트롱 피아비. 오늘 첫 뱅크샷 성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직접 맞추는 3뱅크 각도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렇게 서 있으면 이제 뒤쪽 공간을 노려요, 파이브 쿠션으로. 근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각도를 잘 쟀습니다. 첫 뱅크샷 성공으로 뭔가 분위기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5대5 동점. 자, 그리고 더블 쿠션 형태로 공을 보내면 또 공수를 같이 노릴 수 있죠. 키스에 막히네요. 이어가지 못하는 스트롱 피아비. 하지만 동점을 만들면서 1세트와는 다른 스트롱 피아비의 경기 운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세현 선수 이번엔 공격으로 가죠. 이 공이 또 득점이 안 되면 상대방에게 큰 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공격으로 갑니다. 네. 네, 하지만 좋아요. 길은 정확합니다. 항상 디펜스 플레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공격을 했을 때 분명히 득점 확률이 60% 70% 이상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디펜스를 노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 공격 확률이 진짜 20, 30%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일 때 디펜스를 많이 좀 치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잘 세워 들어갔지만 저 사이 공간으로 지나갔고요. 한 점 보태면서 점수는 6대 5입니다. 공격은 살짝 실패했지만 수비에는 성공을 했고, 자, 이 상황에서 피아비 선수가 이걸 풀어쳐야겠죠. 어려운 스트롱 피아비. 아, 네, 너무 어렵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대회전 선택일지 대회전 선택을 하네요. 회전력을 거의 주지 않고. 자, 지금은 힘이 조금 네.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또 뱅크샷 찬스를 줬거든요. 어려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자,
지금 길을 잘 노렸어요. 자, 보통 저렇게 3뱅크가 서 있으면 빨간 공을 먼저 맞출 생각을 하거든요. 각도가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각도가 세워져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쳐도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뱅크샷. 회전이 너무 많아요. 아, 회전을 줬군요. 네,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김배를 일단 잡았었는데 뱅크샷 성공하지 못하는 김세현. 그리고 피아비 선수 고민을 하는데요.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은 합니다. 살짝 튕겨주면 돼요. 자, 살짝 튕겨놨고 키스만 빠지면 되는데, 아, 아, 키스가 안 빠지네요. 네. 원뱅크 샷, 스트롱 피아비 잘 가다가 키스에 막히면서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조금 두꺼웠어요. 김세현 선수 상당히 예리한 두께를 노려야 되는데 어렵네요. 얇은 두께.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아예 스치듯 얇은 두께를 네, 맞춰냅니다. 들어갔어요.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다시 한점 추가 김세현 7대5로 앞서갑니다. 아, 저 두께를 어떻게 저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잘했어요. 네. 확실히 지난 시즌 때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김세현 선수의 클래스가 확실히 높아졌고요. 단계를 넘어섰다고 할까요? 그렇죠. 늘 우승 후보의 김세현 선수. 옆돌리기. 자, 지금도 키스를 기가 좋아요. 막히게 빼고 들어갑니다. 아, 멋집니다. 계속해서 좋은 득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아, 큐끗이 떨리면서 좋은 옆돌리기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석점 차. 돌리기 갑니다. 아, 오, 일단 지금은 밀렸어요. 두께 네. 미스가 났어요. 야, 이 옆돌리기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한번 날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 키스가 나오면서 쉬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얇게 맞은 거거든요. 공이 아, 저게 저렇게 붙어 있어서 당점을 저렇게 낮출 공이 아니었는데 당점을 낮추다 보니까 커브가 일어났습니다. 점수 석점 차에서 뒤지고 있는 스롱 피아비 선수의 반격. 키스를 잘 빼고 가야겠죠. 뒤돌려치기 갑니다. 오히려 두껍게 키스 빼는 게 좋아요. 그렇죠. 키스를 저렇게 두껍게 빼놓고 아, 이게 아, 넘어가나요? 들어가지 오늘 않습니다. 피아비 선수 많이 흔들리네요. 지금 이런 배치를 놓칠 피아비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깝습니다. 길게 나가는 볼이었었고, 이제 김세현 선수의 공격. 각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 앞돌리기에서 좋습니다. 예리합니다. 아, 오늘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거죠. 김태현 선수가 대단한 실력을 오늘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점 남아있는 2세트 김세현 선수. 아, 이거를 끌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아쉽죠. 네.
LPBA 경기가 이 8강전까지는 3전 2선승제로 경기가 펼쳐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스롱페아비 선수에게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겠죠. 자, 그래도 차분하게 극복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아비 선수는. 키스가 네. 자, 지금 배치는 피아비 선수도 키스의 위험을 알고 있었을 텐데 키스에 딱 걸리면서 공격 이어나가지 못하는 스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네. 자, 원뱅크를 가나요?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11대 5로 김세훈 선수 마무리하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하. 자, 마지막은 뭐 럭키샷이 나오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되는 김세훈 선수입니다. 자, 김세훈 선수가 미안 그랬어요. 네. 자, 그러나 왜 결정타죠? 네, 결국에는 이 럭키샷이 원뱅크 마무리.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그림같이 들어갑니다. 네. 네. 자, 빨간 공이 정확하게 밀어주면서 성공했어요. 네, 김대현 선수도 지금 심판을 보면서 주심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었는데 하지만 네. 이 럭키샷이 4강으로 가는 열쇠를 갖다 줬습니다. 그렇죠. 11대 3, 11대 5로 스롱 페아비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리벤지 매치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지난 대회에 패배를 8강전에서 서력을 했네요. 네, 지난 대회 때 8강에서 4강에서 졌었죠. 네. 4강에서 피아비 선수가 이겼었는데 이번 대회는 또 8강에서 김세현 선수가 피아비 선수를 이깁니다. 네.